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2년 4월 7일 미니스탕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완전히 계속 빠지는 그런 날이었죠. 뭐 의심 없이 계속 쭉 빠진 상태가 유지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6.3%, 나스닥 마이너스 13.5%, S&P 500 마이너스 6.6%인 상황입니다. 나스닥의 하락이 조금 더 다우나 S&P 500보다는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 파이터 연준 다음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할 수도, QT 양적 긴축한다는 거죠. 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하다. 50bp 올릴 거다라는 얘기. 이미 시장의 컨센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월 950억 달러씩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FOMC 회의록에 따르면 FRB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950달러씩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회의록을 통해 참석자들이 3개월 이상에 걸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약 600억 달러의 국채와 350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시작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채권 보유량을 줄이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이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일단 차치하고, 시장에 그간의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유동성이 풀린 그런 돈을 빨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FOMC 회의록이 공개됐다고 해서 시장이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강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뭐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마법의 단어 있죠. 우리 선반영. 모든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주식에 지금 선반영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거 이미 연준의 뭐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었나요? 근데 막상 다시 또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약간은 제거되면서 얼마씩 올리겠다, 양적 긴축 어떻게 하겠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오를 때는 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어도, 얼마 전에 오를 때는 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랐다라고 설명하고, 빠질 때는 또 지금은 좀 주식에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겁을 주게 되는 거죠. 참 매크로에 대한 이슈는 체크는 하되 너무 여기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주 일제 하락. 테슬라 4.17% 내렸다. 엔비디아 5.88% 내렸다. 이날은 전날보다 더 강하게 프리장부터 흘러내렸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틀 연속 5% 이상의 마이너스를 내려 꽂았어요. 그래서 뭐 10% 이상 빠졌는데, 뭐 오를 때는 막 6, 8%씩 씩씩 오르고, 내릴 때는 막 또 비슷하게 또 내리고, 참 변동성이 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매일같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며 제 상황과 매크로적인 이슈를 뉴욕 마감을 통해 점검을 하긴 하지만, 너무 영향받지 않고 좋은 기업의 주스를 그냥 모아나가자. 내가 내 사업을 하는 느낌으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 사업의 느낌으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고 모아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필수 소비재의 귀환. 월마트, CVS, 2%대 강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죠. 월마트, CVS. 월마트는 2.32%, CVS는 2.61% 올랐다. 이런 빠지는 와중에도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제 미니스타 포트폴리오 자체가 성장주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미래에 어찌 보면 패러다임의 투자를 우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실 텐데, 지난 하락장에서 S&P 500 추종 ETF인 VOO,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부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 안에서는 이 부와 ETF 부와 AT&T 그리고 코카콜라 정도가, 디즈니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디즈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가치주 영역에서의 포트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성에 취약하죠.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그런데 이제 콜라나 AT&T나 S&P 500 부 같은 것들이 좀 방어를 해주어서 이런 것들을 잘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지난번에 부를 좀 매입해둔 거는 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카콜라, 아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안정적입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6,50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마이너스가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꾸준하게 매수해 나갑니다. 뚜벅뚜벅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1만원, 애플 1만원, 알파벳 1만원, 엔비디아 1만원, 유니티 2만원, ETF 1만원 총 7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